안녕하십니까. 제1회 실전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각 구조의 특징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철골 구조. 뭐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죠. 보통 이제 가늘고 긴 철제를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자굴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맞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는 건식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벽돌 구조는, 자, 우리가 내구, 내진적이다. 자, 보통 벽돌 구조는 조적식 구조죠. 그래서 핵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죠. 이걸 해 두시면 되고요.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블록 구조, 자, 조적식 구조죠. 뭐, 방하적이고, 뭐, 공사비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일체식 구조로서, 섭식 구조로서 공사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비내화적이다. 특히 고열에 취약하죠.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조금 고가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오죠. 먼저 1번에 부착된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 하중에 포함된다. 보통 마감재도 뭐 건축물에 있는 하중은 부착이 되면 고정 하중,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라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도 부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고정 하중이고요.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라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비구조부재나 건축설비도 동일하죠.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슬지역에서 적설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적설하중을 단기하중으로 보지만 다슬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풍화중은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 수압 면적을 합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곱하여 산정합니다. 곱하여.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특히 풍화중 산정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곱입니다. 그리고 반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조적조 칸막이 벽은 부착이 되니까 고정하중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 또는 뭐 가동성을 빼고 그냥 경량 칸막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가 저기에 속합니다. 하라중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5번에 기본 지상 적설하중의 재형 기간 100년이죠. 자, 그래서 풍화중이나 이런 적설하중 기후와 관련돼서는 재형 기간이 100년이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옳지 않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점토층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대안하죠. 자, 초기 침하 속도가 느리죠.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점토는 투수성이 물빠짐성이 나쁘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침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장기 안밀 침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대략 한뭐 10년에서 20년 사이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 침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함수량이 감소하면 진해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조하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토가 건조하면 수축하다 보니까 침하량은 좀더 커지죠. 그리고 적당량의 물이 있으면 점착력이 생기죠. 그런데 내부 마찰각이 크다 해서 되죠. 내부 마찰각이란 것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마찰각은 작죠. 그래서 보통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자, 이 말뚝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지름의 2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현장 이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말뚝은 이제 여기 이제 중심 간격 말뚝은 중심 간격으로 따지죠. 그러면 말뚝 머리 지름의 두 배죠. 말뚝 머리 지름의 두 배 이상 or and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뚝 머리 지름에다가 플러스 1000mm 100 1m 단값이죠.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면 되죠. 보통 큰 값으로 많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의 기초판 저면의 지반에 가산한다 해서 틀렸죠. 이제 말뚝의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았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면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말뚝 지지력. 그래서 기초판 저면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지반의 지지력은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설계에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필요가 없다 해서 3번 지문은 틀렸죠. 그리고 4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는 4개 이상 또한 뭐 설계 단면적 0.25%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RCD 공법을 리버스 스큐레이션 드릴 공법은 뭐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경이면서 뭐 최대 구경은 6m까지 가능하고요. 깊은 심도는 20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은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할 경우는 보통 D35초가 되는 철근 대표적인걸 써놨습니다. D41이나 D51이 D35초가 되는 철근이에요. 이 철근들은 D35 이하의 철근과 겹침을 허용할 수 있죠. 원칙은 우리가 D35초가 되는 겹침이 하면 되죠. 그런데 압축부란 조건이 주어지고 D35 이하고는 겹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하는 콘크리트의 철근 피복의 최소 규정은 D29 이상일 때는 우리가 60mm 이상이 되죠. 그리고 D25 이하일 때 50mm 이상, 그리고 D16 이하일 때 40mm 였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은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45도 미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5번에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용접 이용 철망일 때는 600MPa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먼저 1번에 크리퍼는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와 더불어 가니죠. 자,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퍼 장기 변형이라고 해요. 책꽂이에 책을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빼버리면 처짐이 안 생기죠. 그런데 책꽂이에 그 책을 장시간 계속 꽂아놓으니까 분명히 책은 더 증가하지 않았지만 처짐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크리프 현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침하 균일은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이에서 안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 부재 상부 부분에 발생하는 균열을 침하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하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을 콘크리트를 먼저 탓을 하고 나서 이제 침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수평 부재인 보나 슬래브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재진동을 해서 이제 진동 다짐해서 밀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3번에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시공 연도는 정하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바닥틀 시공 위험은 슬래브 및 보의 경간 중앙부죠. 자, 이제 슬래브나 보의 경우는 경간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죠. 중앙 부근에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축 위험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여야 됩니다. 구속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을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공시체 재령 28일 값을 기준 잡고 있죠.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공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는 것은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만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나머지는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콘크리트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 6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55%.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그리고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나 재빙 하악제를 사용할 때 그때는 45%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는 침하 균열, 소성 수축 균열. 그리고 특히 이 침하 균열하고 소성 수축 균열은 경화 전에 발생하는 균열이죠. 그리고 건조 수축 균열, 자기 수축 균열, 온도 균열에 해서 균열폭이 허용폭이 이내가 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소유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2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8번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먼저 1번의 용접 접합은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으며, 용접 접합은, 이거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면 결손이 없죠. 그래서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접합 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볼트나 리벳이나 고장력 볼트는 구멍을 뚫어서 리벳이나 이런 볼트를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접은 두께 제한이 거의 없죠. 그리고 2번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의 토크 관리법에 의한 조인 검사는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리벳과 고장력 볼트를 볼트를 병력했을 때는 우리가 고장력 볼트만 먼저 받는 게 아니죠. 이 경우는 각각 받죠. 그래서 보통 리벳과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는 동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5번에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죠. 콘크리트 슬래브와 철골보의 프렌즈 일치하는 데 사용하는 철제 보강물을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8번, 4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9번,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항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뭔가 해놨죠? 오버랩은 용접 겹치지 않는 오버랩이었죠? 겹치지는 현상. 그리고, 겹치지는 현상이고, 피닝은, 자, 우리가 해머로 이제 두드리는 가공법이었죠. 그래서 2번은 용접 결함이 아니죠. 그래서,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이 피닝이었고, 그 다음에 피트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 생기는 거였고, 언더컷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게 언더컷이었죠. 그리고 크레이트는 비드 끝부분을 오목하게 파이는 결함이었죠. 그런데 2번은 용접 결함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9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지붕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를 완만한 경사였죠.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2번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이 50분 이상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물매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 그리고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은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이상. 그리고 일반 금속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50분의 1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기본 50분의 1로 가주시면 되고, 뭐 데크의 처짐이 나오면 그것은 240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극경사 지붕의 지붕 경사는 4분의 3 이상인 것을 극경사라고 했죠. 우리가 경사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평지붕, 완경사, 일반경사, 극경사 했죠. 그러면 평지붕은 물매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었죠. 그래서 10번은 3번이 틀렸고, 첨화음통의 신축 위험은 매 15m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죠. 자, 첨화음통은 15m 신축 위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첨화음통은 제작 단위 길이죠. 2400에서 3000mm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선음통은 최장 길이가 3000mm죠.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에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로 도포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는 바탕의 물매가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대주면 되죠. 자, 그런데 위에다가 보호 누름 마감을 한다. 콘크리트 이런 걸로. 그러면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내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그리고 2번,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건조 시간은 8시간 이내에 건조하는 것을 써주면 되죠. 2번은 옳지 않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치키 올림부의 아스팔트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붙이는 경우 있죠. 이때는 평면부 루핑에 붙인 후에 그 위에 이 경우는 150mm 겹친 폭을 두면 되죠. 추가로 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하는 이런 경우는 150mm 겹침 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저온 시공 시 도막 방수제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4번 지문도 틀렸고, 그 다음에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사할 때 기본은 이거죠. 시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래쪽 시트가 아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쪽 시트가 이렇게 위에 가야 되죠. 이래야지 흘러내리죠. 봐두십니다. 그래서 11번은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자, 먼저 1번은 모체 균열에 민감합니다.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호 누름이 절대 필요하다 해서 OXX입니다. 얘는 보호 누름을 시공 안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 공정인 시멘트 모르 방수 모르터로 마감해서 보호 누름 역할을 겸해버리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보호 누름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 공사할 때 이렇게 했죠. 바탕 정리 및 물 청소하고 방수 시멘트 페스트 1차도 보이고 나서 방수액 침투했죠. 그리고 방수 시멘트 페스트 2차도 보하고 그리고 방수 모르터로 마감 끝나죠.
그리고 외길이 직감적이고 보수계수 발견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공법이 간단하죠. 특히 시멘트 액체 방수는 수변 상태에서 적합하죠. 그래서 함수 상태가 30%에서 공사합니다. 그래서 파탕이 건조하면 물을 적셔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발음 두께나 발음 두께는 바탕 표면으로부터 측정해서 라스 먹임의 발음 두께는 제외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결합체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죠. 용적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혼화재인데 약품제자이죠. 재료제자가 I자가 아닌 의자. 이거나 뭐 알료, 뭐 해초풀 이런 거는 질량비였습니다. 이것은 질량비로 하지만 자, 우리가 골재나 혼화재 I자 재료제자는 우리가 용적비였습니다. 그리고 3번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발음 전수로 부배합으로 하면 되죠.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리고 4번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 천장 부위 미장 발음을 할 경우, 이 경우는 발음의 부착열과에서 6mm 이하로 얇게 중요하죠. 4번 옳은 지문. 그리고 5번 파탕면, 초벌면, 재벌 발음면은 거칠게야 되죠. 거칠기에서 부착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평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증벌 발음이 마감면을 평활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타일 공사 중 압착 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부팅용 모 두께는 타일 두께 2분의 이상을 하고 5에서 7mm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붙인 면적은 모르타의 경화 속도나 작업성 1.2제곱미터 이하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3번 벽면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를 30분 너무 길죠. 15분이 됩니다. 15분. 그래서 3번이 되죠.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서 타일에 붙인 것 속에 박히도록 하는데, 이때 5번 타일 줄눈에 모르타르가 타일 뒤 3분 이상 올라오도록 이렇게 나우망치로 두들겨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번 유리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는 게 나죠. 강화유리 내충격용 맞죠. 그리고 강화유리는 열처리해서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였죠. 그리고 2번 자외선 흡수유리. 자외선 일반 유리는 거의 자외선 흡수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병원의 일광욕실에는 자외선 투과유리를 씁니다. 자외선 투과유리가 병원의 일광욕실에 쓰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2번이 들렸고, 망임유리 방할 하재 방정이나 도난 방지 목적 되겠죠. 그리고 복층유리는 뭐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접합유리는 안전유리로서 중간에 합성수지이죠. 중간막을 두어서 깨졌을 때 유리가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창호와 그 창호 철물과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미세기 창호는 도합볼터. 미세기 창호의 잠금장치가 될 수 있는 게 샤시는 크레센터고요. 옛날 창문에 이렇게 도합볼터가 있죠. 그리고 외여다지 창호는 우리가 경첩을 달 수 있죠. 경첩, 지지철물 경첩이었고, 쌍여다지는 오르내리 꼬지새, 이렇게 아래 위로 꽂는 오르내리 꼬지새 있죠. 그리고 레일, 회전창호 레일에는 레일 호차는 미석이가 필요하죠. 미석이 창호가. 그런데 회전창호의 경우는 회전창호는 회전 지돌이가 필요한 거죠. 회전 지돌이. 회전 지돌이가 필요합니다. 여다지문 피봇인지 연관성 있죠. 그 다음에 17번.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블록 3단마다 보강을 하셔야 돼. 벽돌 3단이 아니고요. 벽돌 3단은 우리가
아, 200ml밖에 안 돼요. 블록 3단이 600ml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영농사키는 벽돌벽면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으로서 장식제 효과가 있죠. 그리고 4번에 토압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조직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살두개가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블록조 먼저 써야 되겠죠? 라멘 구조 나중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유성 페인트의 정벌 질에서 강택과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재료는 해놨죠? 이것은 건성유 보일러 유성분이죠. 그래서 보통 유성분이 기름 성분인 건성유가 많아지면 강택과 내구력은 증가됩니다. 근데 건조가 느려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균열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유성분의 비율이 적게 되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표준 품샘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오른 게 되나죠? 아스팔트 타일은 5%였죠. 그리고 유리는 1%였습니다. 그리고 목재, 각재는 5%였죠. 목재는 판재가 10% 되죠. 그리고 합판은 수장용은 5%고 합판 일반용이 3%가 됩니다. 단열재 10%였죠. 그래서 1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번 타일공사에서 욕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의 정밀량 해놨죠. 그럼 유니트형 타일은 하나의 하트론지 크기 300, 300에 거꾸로 타일을 붙여게 이렇게 부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00 곱하기 300mm이고 한장 크게 해놨죠. 그리고 소수점 세째째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합니다. 타일 붙임 면적이 주어졌죠. 100제곱미터. 타일 붙임 면적을 갖다가 타일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타일 크기가 유닛에 이건 줄눈 고려할 필요가 없죠. 300mm가 0.3m잖아요. 그래서 0.3m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11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하면 안 돼. 5번은 또, 이거는 뭘 구하라겠다? 정밀량을 구하라겠잖아. 할증 곱하면 안 됩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이제 만약에 소유량 구하라 하면 여기에다가 정밀량에다가 일정 공상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번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편 문제를 풀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건축 설비편 21 석공지 선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